이분은 모르실 건데 최영아. 최영아. 아나운서. 네. 모르죠? 알아요. 어떻게 알아요? 어떻게 알아요? 예전에 얼마 전까지 이슈됐던 분. 어 맞아요. 네. 맞으네. 알아요. 1985년. 네네. 네. 12월 24일. 이분의 운기라든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. 근데 이분도 어쨌든 방송인이면 방송이고 방송인이고 어쨌든 브라운관에서 좀 알려져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사실상 이분 사주를 보자면 우리 같은 기운이 어느 정도는 있고 그리고 또 보자면 너무 말로다가 풀어먹고 살아야 될 사람은 맞겠지만 이 사람이 항상 입을 조심하고 내가 아는 거에 대해서 있는 것을 잘못 쓰게 되시면 화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적어질 걸로 보여요. 왜? 앞전에 있던 그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임을 좀 잃은 면도 굉장히 많고 또 사람들의 이게 이제 딱 이목이 되고 주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운 같은 경우 많이 이제 하락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 평범하게 지내는 사이에서는 조금 독특하고 좀 이렇게 눈에 띄게 살 수는 있겠으나 연예계에서 이제 독특하고 그 이목을 끌 수 있게 살 수는 없다라고 공수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좀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조금은 본인이 이제 근심이라든가 좀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자중을 많이는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져요. 자중을 해야 된다? 네, 아직까지는 많이. 웃기는 힘들어. 근데 힘들어. 이 사람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인정하고 그러는 면이 많이 안 느껴져, 솔직히. 예, 이게 말로다가 사람을 갖다가 한 사람을 갖다가 죽여놓은 사람이잖아요. 이 사람 또한. 근데 그게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면적으로 이게 아 정말 잘못했다.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했구나라고 인정하고 이거를 좀 이렇게 자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거기가 이게 뭐라고 약간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. 자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복귀는 힘들고? 복귀하셔도 외면당하실 거예요.